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에 든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2년 뒤부터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매일 평균 180톤의 오염수가 나옵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 톤의 오염수가 보관됐으며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22년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처리수를 또 물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 세계보건 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전 오염수 안에 포함된 물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알프스 처리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각종 오염 물질이 처리 과정을 거쳐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고 또 각종 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고독성 물질인데 그 오염된 물질이 버려졌을 경우에 바다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 식탁에 오른 생선은 안전한가 당연히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복합적으로 해서 많은 불안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한다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은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동아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베크렐 농도의 물을 2리터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버트는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피폭설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연간 피폭 허용치는 1밀리시버트로 그 양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또 일본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1년 안에 동해까지 흘러올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경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본이 세부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국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방류된 것이 기본적으로 해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해류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얼마나 내보내느냐, 또 안에는 또 얼마나 처리를 해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그냥 걱정된다는 걸로서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NTD 뉴스였습니다.